안녕하세요. 시와빠입니다. 오늘은 1월 5일입니다. 1월달인데 날씨가 좀 따뜻하니 좀 겨울 날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1월에 들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며칠 전에 작년에 조성했던 윗밭을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아랫밭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필지 밭인데 윗밭은 한 600평, 아래쪽은 한 15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윗밭은 주간형으로 키우고 있었고 아랫밭은 KGB 수용으로 키우고 있었는데 식재하고 나서 유인을 좀 제때 했어야 되는데 지지대를 박아가지고 양말목으로 묶었지만 그냥 들고 일어나 가지고 너무 분지점이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전지하면서 밑에 말뚝을 박아 가지고 강제로 유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두꺼워진 터라 유인이 안 돼서 아래쪽에 톱질을 하고 말뚝 박아서 끈으로 밑으로 당겨서 이제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참 이제 뭐랄까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한 나무에 한 20분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보통 곡성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KGB 수영을 키웁니다. 정통 KGB 수영은 원래 호주의 킴 그린이라는 양반이 이제 대면적을 쉽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제 키울 수 있는 KGB 수영을 개발을 했는데 밑에 끈을 박아 가지고 유인을 하고 이런 건 없어요. 쉽고 빠르고 이제 대면적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영으로 개발한 건데 제가 2013년도에 처음 KGB 수영을 400평 밭을 적용을 해서 키워보니까 우리의 실정에는 이제 그렇게 뭐 몇 헥타르 이렇게 키우는 분도 없고 좀 끼켜봐야 뭐 2000평에서 3000평 사이인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벌려서 키우게 되면 더 좋더라. 정통 KGB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KGB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해주면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렇게 이제 경험으로 쌓이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 곡성에서는 이렇게 키웁니다.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벌려서 밑으로 유인해서 키워주면은 나무 자체가 더 벌어지겠죠. 각도가 그리고 햇빛이 더 많이 들고 최초 주지가 4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최초에 발생한 주지를 유인을 해주면 꽃눈도 더 기존 KGB보다 더 원활하게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수액의 흐름이 위로 가지 않고 옆으로 거쳤다가 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오후 한 2시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남은 나무가 한 10줄 정도 되는데 작업을 해보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길가에 있는 농장이라서 제가 일부러 겔주생이라는 품종을 심었는데 겔주생이 가장 빠른 품종이잖아요. 극주생 품종인데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이제 나무가 보이게 되고 농장이 보이게 되고 열매가 이제 달려 있는 걸 보면 아 여기에 체리 농장이 있구나 이런 삐끼 상품?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극주생 품종을 심어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곡성 관내에서 이제 겔주생을 키우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이 품종이 탑 클래스에 들지는 못하는 그런 품종이지만은 빠른 시기에 이제 수확이 되고 수확이 빨리 시작되기 때문에 체리 수확을 알리는 그런 품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때 한 5월 25일부터 수확을 하는데
요때는 다른 체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도 한 3만원 선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품이고, 이제 안정적으로 수확이 되는 것 같아요. 열과는 이제 조금 강하다고 볼 수도 없고 약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런 품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작업이 끝나면 이제 본포 일농장 가서 UFO 수용 전장을 할 계획입니다. 나무는 한 20주 정도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마음이 바쁩니다. 간단하게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뵐게요.